저희 미디어 실체 나간 이후에 저도 본의 아니게 저는 원래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으면 되게 오해할 부분이 많이 생겨요.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으면 직접 질의까지 다 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다 오해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본의 아니게 하여튼 뭐 섭리 가운데 그거를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그 영상을 두 시간인가 하는 그 짧은 영상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우리 봤던 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거.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거된 특별히 영적 진리나 영적 세계들은 무조건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싶어요. 오늘 그 음악을 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봤던 대로 영적인 게 실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들 있죠? 영이라는 건 메시지인 걸 우리가 봤어요. 영이라는 건 메시지, 말이에요. 메시지예요. 누가 그림을 봐요. 그림을. 그림을 보거나 무슨 뭐 예술 조각들을 봐. 그건 보고, 와, 작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난 그림을 봐도 몰라. 나 예수 믿기 전에 보면 이게 뭐야 대체. 뭐 피카소 봐도 이거 뭐, 정신사나워 막 이랬는데. 그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 예술 작품들을 볼 때, 이거를 작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영감으로 만들잖아요. 그 영감으로 만든 메시지가 조금이나마 캐치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메시지가. 다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이런 여러 가지들로 메시지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걸 우리 사람 죽이고 살리고 끄는 거. 근데 이런 예수이나 다른 것들은 물론 메시지 전하는 거 맞지만 간접적이에요. 약간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테두리 범위 없이 테두리 뭐 잣대 없이 여러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보고 와 죽인다 어떻게. 그 작가 삶을 보고 의도를 보고 그 주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건요, 이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들이 맞지만 음악은 특별히 가장 직설적입니다. 가장 직설적일 수 있는 그런 폼이에요. 미디어 컨텐츠예요. 영적인 폼이에요. 음악은 그냥 뭐 뉴에이지 연주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접하는 음악은 아예 대놓고 그냥 메시지니까요.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지 않은 악한 영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목적으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악을 특별히 우리 볼 때는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전략의 이해가 깊으면 다른 것들도 다 기본적 전략이 같기 때문에 좀 깊게 볼게요. 음악을 그러면. 음악에 여러 가지 전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사단이 온갖 전략들을 다 써요.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걸 알고. 근데 이 전략들과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 뜬 컨텐츠들은 우리에게 그런 적그리스도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는 건데 특별히 요즘 몇 군데 보고 싶은 건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요. 음악 가운데서.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사실은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백워드 매스킹을 우리 전체를 다 들으면 이거에 집중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수많은 사단이 쓰는. 근데 백워드 전략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걸 토대로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악을 어떻게 우리를 장난쳐왔는지. 자, 우리 서태지 아시죠? 15년 전에 뭐 소동이 났었어요. 15년 전에 거꾸로 음악 돌렸더니 무슨 피고프대더라 뭐 어쨌다더라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죠? 기억, 우리 나이대가 다 기억나시는 나이대요. 여러분들 의견이 있을 거예요, 다.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워갖고, 진짜 뭐 어떡해, 막. 잠도 못 자고, 막. 앉아있는데 뒤에서 막, 뭐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저 서태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동이 있어갖고, 하여튼 그냥 소동으로 끝났어. 그냥, 에이, 설마 아니었지. 넘어갔어요. 재밌는 건, 이 거꾸로 돌려고 한 이런 거는 서태지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한국말로 한 것 뿐이에요, 심플하게. 우리 외국에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니 때들 뭐 이렇게 노셨다 하면 알고 있는 그런 밴드들 있죠? 이 형님들이 미리 한 거야. 비틀즈, 뭐, 롤링스톤즈, 뭐, 퀸, 뭐, 이런 뭐, 빵집 좀 댕기셨다, 아니면 로라장 좀 댕기셨다 나오는 그런 분들. 얘들 진작부터 해오던 거를 그냥 한국말로 한 것 뿐이에요, 심플하게. 그럼 또 거슬러 가봐서, 외국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잠깐 볼게요. 그 이 외국 우리 옛날 사람들 백워드를 어떻게 했는지.
Another one bites the dust. Ow! Another one bites the dust. Hey, hey! Another one bites the dust. Hey! I tried so hard to make it so. "자, 이걸 봤더니요, 이상한 소리 같죠?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볼 건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끔찍한 소리가. 굳이, 보세요.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돌린다고 하는 이 시간에서 뭐 나왔던 노래 들어보면 전부 다 사탄 내용들, 끔찍한 내용들이야. 우연이라고 치면은 뭐, 사랑합니다, 샤방, 이런 건 없어. 우연이라고 쳐도. 이상하게,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노래들 거꾸로 돌리면 나온 노래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째, 가사가 말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뭐냐면 Another One Just By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일반적으로. 가사들을 보면은. 근데 굳이 말도 안 되는데 의미를 껴맞추자면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다. 시적으로 표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빠순이들은 우리 오빠 가사 너무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사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첫째. 둘째. 발음이요. 이상해요. 발음이 이상하게요. 창법이. 아까 마지막 노래 보세요. 뭐, love and life. 라이프잖아요. 가사는 라이프라고 발음 안 해요. 라이프. 이렇게 끝이에요. 가사를, 우리가 인식하는 가사는 틀리게 발음해요. 예를 들면, 뭐, 난 너를 사랑하면, 나라라. 뭐, 발음 이상해, 막. 요상해요, 창법이. 이걸 가지고 또 우리 빠순이들 막 창법 멋있다 그러잖아.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죠? 가사가 말도 안 되는데 굳이 껴맞추면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건 창법이 요상한 거. 제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살려갖고 저도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아카펠라로. 죄송해요. 음악하신 분들한테 막 어설프게 막 아카펠라 깔짝대는 거 죄송한데 제가 뭐 말씀하실 게 있어, 뭐 이렇게 전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특징 두 가지 있죠? 가사 요상한 거. 요거랑 창법 앞에서 그대로 말하면, 제가 노래 만든 게 이거예요. 애기 있죠, 애기. 애기들. 응애응애 우는 애기들. 얘는 이렇게 막 응애응애 울면은 이렇게 안아줘야 되더라고요. 앞에서 막 엉덩이 흔들고 막 재롱 부를 게 아니라 안아줘야 되더라고요. 그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더라고.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카펠라로. 잠깐 들어보세요. 우제, 우제, I got good luck,
아나들 무슬람 아기 웅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지 아나들 무슬람 아기 웅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 I don't need to shake the eyes 내 미나 나흐 아나들 무슬람 난 아기 응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 I don't need to shake ass 내 미나 나흐 I don't need to shake ass 내 미나 나흐 자 시적이죠? 창법 막 멋있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민망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노래는요, 무슨 애기를 전 몰라요. 그냥 애기 무슨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노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거꾸로 있는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들으신 부분을. 그대로 쫙. 웬 잡음이 막 나오죠? 거꾸로 돌렸더니 혹시 들리시는 분 있나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겁니다. 자막을 넣었어요.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자막을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운 노래. 자, 이 노래가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이 가사입니다. 사실은 무슨 뭐 애기 내용은 아니고요, 눈속임이고요.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보세요. 왜 가사가 말이 안 되냐면요, 그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이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내용 있죠. 이거를 이 사람들은 먼저 의도를 해서 써요. 그 가사를 쫙 써요.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가사를. 그 다음에 이 가사를 발음 거꾸로 했을 때 대충 맞는 단어들 있죠. 이것들을 갖다가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가. 거기다가 의도하는 바가 노래했을 때 지금 들리는 이 가사가 아니라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가사를 의도하기 때문에 창법이 요상한 거예요. 거기 맞추느라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맞추느라고. 사람 말을 거꾸로 돌리는 건요, 정말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뭐 팀 이름 있나요? 희원 극단. 희원? 네. 희원 극단. 희원 극단. 극단. 그러면 심플하게 이렇게 됩니다. 발음만 여러분 가사 직접 다 쓰시죠? 예? 네? 발음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발음만. 사실 이것도 중립같이에요. 누굴 위해, 그냥 심플하게 그냥 누굴 위해 기도해 줘도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사를 써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밝은 가사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의도상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전략상 이 단어는 좀 이렇게 뭉그러뜨리고 싶다 싶으면 그냥 거꾸로 쓰세요. 그냥. 중립같이니까요. 희연극단. 그러면 자, 7, 8, 3, 4, 5, 6, 7, 8, 9, 10. 단이죠. 단. 그러면 디귿
아, 니은이 발음 끝이에요. 그러면 니은부터 그 다음 발음 아, 디귿으로 계속 거꾸로만 쭉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나드, 나드가 단입니다. 극은 그대로 극이고요. 나드극 너희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일단 발음해 볼게요. 나드극 너희 나드극 너희 녹음됐어요. 나드극 너희 여기 돌리면 시연극단이 나와요. 시연극단 시연 그것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흔히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가사대로 발음 안 해요. 사람들이 절대 발음 안 해요.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가 죄인이라는 소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이 실제라고 내가 여겨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아무리 듣고 논리를 이해해도 어떻게든 안 믿습니다. 불쌍하게도 존재가 죄인이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말이 많잖아요. 지금도 봐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죄성이라면 어떻게든 예수님 부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백워드를 보면은 이제 잡음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백워드는 지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백워드로 만들었다면 가사를 보면 앞뒤가 앞으로 부를 때 뒤로 부를 때 다 똑바로 맞아 떨어져요. 물론 그 발음대로 말고 우리 그 가수가 의도하는 발음대로 했을 때요. 그래서 절대 우연히 아니면 대충 들리는 것 같다 통밥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만든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워드는요 저희 만들잖아요. 거꾸로 돌려서 소리로만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백워드를 만든 게 의도라면 앞 뒤로 다 그렇게 맞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앞 뒤로 다 맞게 돼 있다고요. 최근에 이 미디어 실체 강의에 나간 다음에 어떻게든 이걸 부정해야 되는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뭐 무슨 뭐 찬송가까지 뒤집어 돌려갖고는 뭐 똑같은 욕 나온다 그러는데 다 헛소리예요. 다 앞으로 돌려서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뒤가 맞습니다. 앞뒤가 단순히 들리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만들잖아요. 가수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가사는 그 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태지, 분명히 서태지를 들면 하여가란 노래 끝에 부분에 가사가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나를 떠나가버린 너를 모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발음하던가요? 혹시 노래 아시는 분? 이렇게 나를 떠나가버린 막 이상하게 하죠?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는 백워드로 의도하는 바를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 이 가사랑 없이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듣고 이 가사를 제공한 걸 받았기 때문에 이 가사로 보는 거고 이 가사로 갔던 거꾸로 돌려도 그 말이 안 나오죠. 이 발음대로 돌려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백워드 노래든 우리가 보고 인식하고 있던 가사가 가짜고요. 사람들이 뒤집어서 생각해서 백워드로 만든 그 저 자막이 가짜가 아니라 물론 오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죠.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노래를 거꾸로 돌렸을 때 단어가 한두 개 나오는 거 가능해요. 우연히. 근데 막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장이 나오는 거 아니 의도하는 거예요. 이 수학하시는 분들은 산수하시는 분 알죠. 확률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이 좋아했던 노래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가사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창법 이상한 가사들 많이 있죠. 여러분 뮤지컬 하시니까 노래할 때 발음 똑바로 하시는 거 연습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끌리는 건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영이 반응하는 전략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 이해 위에서 잠깐 우리 아까 이슈가 됐던 서태지 노래 몇 개를 들어볼게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외국 노래는 뭐 뜬 노래들은 빼거든 다 그냥 빼거든요 다. 빼거든 기본이고 온갖 잡스러운 얘기도 다 있고 요즘엔 빼거든도 필요도 없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노래들도 뜬 노래들은 대부분 빼거든들입니다. 말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 해갖고 막 빼거든들이에요. 최근에도 무슨 가수 중에 티아라? 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건 소녀시대 G라는 노래를 작곡한 작곡자가 만든 노래인데 신문에 뉴스에 뭐라고 났냐면 가사가 말도 안 되는 가사는 대체 이거 해석 좀 해줘라 작곡자야 이래갖고 이걸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저는 안 돌려봤어요. 귀찮아서. 돌려봤자 뭐해. 뒤져봤자 뭐해. 대충 의도는 알죠. 하여튼 이 우리나라들도 요즘에는 노래가 뜬 노래들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열받고 정말 짜증난 얘기지만 대부분 다 그냥 빼거든요. 다 그렇게 만들어요. 끔찍한 내용들로. 그런데 서태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전 이 사람이 한이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이 생각하면 정말 열받고 악독하지만 한이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근데 서태지 예를 드리는 건 서태지만 그래서 예를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봤던 대로 자기 영감을 주는 주체가 누군지 똑바로 몰라요. 영감을 통로되는 사람들도 귀신 좋니 무슨 뭐 요정이 좋니 다른 차원에서 좋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태지는 자기 주는 영감 출처가 사탄인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서태지를 보여드리는 거지 서태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 통로돼서 음악 만들고 다른 뭐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너 사탄 숭배해 그러면 자기가 더 승질래. 그럼 자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까 봤던 것처럼 오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서태지는 자기에게 영감 주는 주체가 사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서태지 우리 떴던 1집 노래가 뭐죠? 난 알아요. 난 알아요.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준호도 몰랐어요? 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분 안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시끄러워. 들리세요? 혹시 예전에 안 들어보신 분들? 안 들어보셨다 그랬죠? 잠 좀 깨시나요? 그게 백월드한 거예요? 지금 거꾸로 돌린 거 우리가 들었던 나나라는 노래 있죠? 이걸 거꾸로 돌렸더니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자, 서태지 앨범이 팔린 게 어마어마합니다. 알다시피 팔린 게 170만 장, 1집, 뭐 210만 장. 요즘에 잘 나가는 제일 잘 팔린 앨범이 10만 장, 막 20만 장 그래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20만 장이야. 물론 뭐 벨소리 뭐니 하는 다른 대체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그때 이때만 해도 우리 그 리어카 많았잖아요. 리어카 그죠? 짝퉁 테이프들. 그거 빼고 170만 장이면은 거의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몇백만 장 됐을 거예요, 진짜. 그죠?
그 정도로 난리 났었어요. 서태지 처음 나왔을 때 그 음악하는 사람들 평론했던 거 기억나세요? 딱 보고 이건 음악이 아니다, 모양이 못 든다. 사람들 착각하는 게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걸 갖췄냐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반응하는 건 영의 반응이에요. 영의 메시지 반응한다고요. 이런 걸 간과하는 거죠. 우리 기본 틀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게. 그거 갖고 얘는 메시지가 이거니까 당연히 반응하지. 그 당시 때 주는 메시지였으니까 사단이. 110만 장 나왔어요. 2집 210만 장, 150만 장.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지금. 문화 대통령이래.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처음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죠, 그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광야로 끌고 갔다가 40일 쫄딱 이제 굶으시는데, 굶은 남편은 그렇고 금식하시는데, 그때 이제 미스터 사가 오죠. 우리 주님께. 와서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꼬셨어요. 아, 생각해봐. 40일 굶어갖고 이게 눈 시둥그레 한다 갑자기 빨리 돌떡으로 만들래. 주님이 그거 왜 안 돼? 할 수도 있지. 그거 당연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막 뛰어내려보래. 어? 근데 다 주겠대. 나한테 경배하라. 다 준다고 막. 왜 꼬이시는 거야, 정신 나간 놈이. 근데 정말 짜증나게 미스터 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영원찮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 미스터 사잖아요. 성경 말한 것도 그렇고 짜증나게. 얘가 정말 원하면 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뭐라고 꼬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런 거야.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명예 줄게, 권세 줄게, 뭐 쾌락 줄게, 뭐 이런 거야.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심플하게. 짜증나지만 이 세상 임금이 미스터 사기 때문에 그 썩어 없어질 것들 줄 수 있어요. 왜 못 줘? 줄 수 있지. 생각해보세요. 질문이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라고 음악을 하잖아요, 그죠? 음악을 딱 하는데 영감을 구하는데, 영감을 딱 주는 애가 시켜요, 나한테.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거든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뭐 줄게. 영적으로 더 좀 뭐랄까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귀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와서 양심 하나하나 어겨가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한테 악마랑 계약한다는 얘기 있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예요. 단번에 계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심 한 커플 가면서 귀신이 체크하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까지 넘어오겠구나. 얘한테는 이 정도까지 전략 풀어도 되겠구나. 얘한테는 이 정도까지 내 얼굴 까도 되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뭐 단번에 할 수도 있고. 악마랑 계약 맺는다는 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한테까지도 이 정신 나간 놈이 와갖고 꼬신다고요. 하나님 아들한테까지 왔어. 사람한테 왜 못 그래? 사람한테. 저도 옛날에 귀신 전략 많이 알려줬어요. 저 때만 해도 음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영화건 책이건 글이건 다 보면 이 세상사에 우리 풀리지 않는 인간 때문에 있는 이 뭐랄까 풀리지 않는 그 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있죠. 막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조명해서 하늘을 원망하게 돌려서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띄울게. 저 때만 해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한 십몇 년 나도 그 수준. 점점 심해져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태지한테 접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스터사가 왜 안 해? 하죠? 하고 내가 오케이 내가 너 시킨 대로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단이랑 계약했다는 걸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속이니까 받은 대로 부분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양반은 아예 대놓고 싹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렇게 왕창 뜹니다. 사단이 주는 컨텐츠 메시지를, 사단이 띄우는 것도 있고요. 두 개의 상호작용입니다. 사람이 죄에 끌리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게 메시지에 끌린 죄인이다 보니까 나 거기 반응해서 나오는 게, 이 두 개가 상호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왕창.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서태지 노래 보면
확인해본 말은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 당시 때. 1집 때 서태지 메시지는 뭐냐면 사탄 영접 기도를 계속 시켜요, 짜증나게. 노래들에. 영접기도 계속해요. 막 내 안에 뭐 오라 오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왔던 게 2집입니다. 하여가. 이 내용은 마약하는 내용이에요. 마약. 거꾸로 돌아볼게요. 나서 껐는데 하여튼 이 노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캠프를 갔어요. 영어 캠프를. 되게 외국에서 온 선생인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미국 가 있었으니까 지금 미국 살다 보니까 딱 어떻게 살았을 때인지 대충 아는데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열광을 하는 거야. 아, 형님, 막, 문신 있고, 막, 이렇게 막, 이, 하여튼, 지금 이해가 되죠. 아, 이 사람이 딴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나라 노래는 그렇게 외국 사람들 듣기에 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이 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딴 게 아니어서, 이 메시지에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즘에 반기독연합이라고 있죠? 반기독연합. 얘네들 보면은 주로 이제, 저 그 사이트 가서 봤더니 얘네 위에가 보니까는 아예 의도적으로 뭐 귀신들이 딱 하고 있는 애들 몇 명이 딱 그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 종교 까보면 뭐 증산도일지 통일교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한 민족주의 조장하고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메시지들 중에 걔가 하나님을 경멸하려고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들 멸시하는 그 단어들 이게 정말 놀랄 게 서태지 노래가 그 출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게 이 사람들이 인식 안 해도 봤죠. 사람이 인식 안 해도 얼마나 실제적 열매를 맺는지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이 사람들 거의 실제적 열매예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우리가 1차적 잘못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진짜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종교행위 갖다 발라가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이거 보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 잘하니까 속에 문드러지니까요. 가식 떠는 목사, 장로, 뭐 누구든 부모들부터 해갖고 얘네가 그것 때문에 문드러진 그거를 자랑스러운 메시지랑 포함해갖고 그냥 엮여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증인 못 보니까 얘들도 피해자죠 사실은. 근데 애들이 직접적 열매를 맺은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열매가 나온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사태주도 아니고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그런 얘들은 자기들도 모르죠. 자기네들이 이런 거에 실제적 열매인지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얼마나 틀어졌어요 이런 노래들. 끔찍히 틀어졌잖아요. 그죠? 노래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너에게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보면은 뭐 부드럽게 장르를 초월해서 장르도 다 중립가치입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왕창 깔아놓은 거예요. 이 다음 앨범이 3집이었습니다. 서태지 3집. 이때 걸렸어요. 아까 봤던 우리 소동 있죠. 15년 전에 그때 원래 있는 게 원래 있던 걸 하다가 잠깐 딱 걸린 거예요. 야 이거 거꾸로 들었더니 이상한 얘기 나온다. 진짜냐 아니냐.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했냐? 네가 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래요. 예. 또 서태지 자신은 절대 악마의 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외국에 이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일부러 그 현장에서도 막 사탄을 막 존경하라 막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펠링 거꾸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는 백워드 매스킹인데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도 모르고 보통 언어학 박사도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백워드 매스킹을 만들 정도면은 완전 우주에서 온 천재가 아니면 언어학 박사가 되겠죠. 그 물어봤더니 이래요. 소동이 되니까 네가 했냐 그랬더니 야 그 뭐야 나도 황당해 죽겠다 그 뭐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외국에는 애들 전략적으로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할 줄 몰라.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진짜 몰랐다면 그 뭐 나도 웃겨 막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거 이제 외국 애들은 그 것이 전략적으로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할 줄 몰라. 그거 만약에 한국말로 바꿔줘 한다면 우주에서 온 천자거나 언어학 박사겠지라 그랬어요. 전 고졸입니다. 아 쉽게 바꾸나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런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인터뷰는 뭐랬냐면은 야 원래 기독교가 맨날 없는 거 있다고 어거지 부려갖고 마녀사냥 하잖냐. 마녀사냥 나 억울하다 나 교회의 피해자다 이랬었어요. 이런 모든 소동 뒤에 나온 앨범이 서태지 4집 컴백홈 아시죠. 막 스키복 입고 막 도시 한복판에서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 노래예요. 그 노래 그 앨범 중에 필승이라고 있어요. 필승
무슨 뭐 머리 뭐 연보라 생긴 게 갖고 막 땡가무리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거. 그 노래를 이 모든 과정 뒤에 나온 건데 한번 잠깐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뭐래요 이 친구가?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 제가 이거 만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기술적으로 의도적으로 뭘 쓴 건지 다 몰라요. 파악되는 대로 이렇게 한 거고요. 정말 단어 한두 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근데 이 문맥을 보자는 거예요. 흔히 레코드 매스킹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걸 부인,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면 영적 세계 인정 동시에 그 모든 백워드 매스킹했다고 나오는 모든 노래들의 내용은 이게 만약에 우연이라면 이 샤방한 노래는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사탄 내용이야. 어떻게 된 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든 이걸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려 반대로 생각해요. 이 정도로 뒤틀려져갖고. 아까 봤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 발음을 이렇게 하죠. 이상하게. 근데 가사를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이 가사를 보고 발음을 듣기 때문에 그거라고 인식합니다. 자기가 인식한 그 이 가사를 보고 거꾸로 돌려도 그거 안 나와요. 이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백워드를 가사를 보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요. 그 반대. 정말 뒤틀려져서. 근데 정말 단어 한두 개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문맥이에요. 문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노래들 이제 사집이죠. 이 사람이 점점 잘 만들어요. 점점 뚜렷하고 분명하게 잘 만듭니다. 아, 자기도 경험이 좀 늘겠지. 이걸 해보니까.
자, 들리시죠? 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 그니까 이 사람 봤더니 전략이 딴 게 아니라 그냥 겉에는 호박씨. 안녕하세요, 서태지입니다. 뒤에서 호박씨 왕창. 이거였었어요. 불쌍하죠. 아니면 이렇게 대적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이 앨범이 나온 게 지금 15년 전, 막 18년 전, 이때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앨범들이 지금. 근데 이 메시지들을 보면요. 외국 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메시지가 점점 심해져요. 이 메시지가. 요즘 노래는요, 요즘 서태지 노래는요, 거꾸로 안 돌려요. 거꾸로 물론 돌리기도 하고, 거꾸로 돌리면 예수님 쌍욕하고, 거꾸로 안 돌리는 메시지도 넣어요. 이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태지가. 서태지 노래 보면 그냥 프리메이슨이 진리다 막 그러고 있어요. 티저 영상도 그렇고. 거꾸로 돌린 거 말고 프리메이슨이 진리래. 넌 진리를 뭔지 아니? 진리가 뭔지 알아? 프리메이슨이 진리야. 뭐 이러고 있어. 무슨 관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넣고요. 하여튼 이렇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는 동생 중에 이미 얘도 지금 악명 높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밝히자면 저는 이 친구를 제가 천국의 마약견이라 불러. 하임 나라 마약견. 마약견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수명이 짧죠. 마약 냄새 맡느라고. 이 친구가 악기들이 좀 이렇게 좀 열어주신 부분이 있어갖고 오면 속속들이 캐치를 잘하고 탁탁탁 잘 들어요. 이런 것들 나오면 불쌍해 죽겠어. 마약견이야, 마약견. 위로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 서태지 이런 걸 보고 신학생이거든요. 이걸 보고 열받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 있죠. 뭔지 알죠? 지금 이걸 혹시 처음 들으신 분 있다면 그 느끼는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쫙 다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서태지 띄고 백워드 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홈페이지로 바로 딱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을 열받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서태지가 앨범 내는 걸 이제 기다렸다가 또 이제 만들라고 2008년도에 서태지가 앨범을 하나 냈어요. 2008년도에. 이 앨범을 냈는데 이 친구도 그냥 평상시에 맨날 돌리니까 들었어, 이렇게. 이번에 또 무슨 소리 했나. 이 친구는 그냥 가명 쓸게요. 김철수예요, 김철수. 이 친구가. 꼬하고 돌려 듣는데 갑자기 한 곡이 아니라 모든 곡이 뭐라고 돼 있냐면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김철수, 철수야, 너 나 파파라치지? 파파라치 하지? 나 니네 집 찾아와서 죽여버릴 거야, 너. 조심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막. 이 실명을 넣어갖고. 이 친구가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혹시 나여서도 좀 기겁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안 들어보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해도 무슨 상관이야. 뭔지 알지? 기겁을 한 거야, 이 친구가. 자, 질문 이겁니다. 서태지가 자기 서태지 백워드로 검색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해보지. 2008년도에 그 나온 앨범 있죠? 2008년도부터 서태지가 이제 매년마다 락 콘서트 공연 같은 걸 해요. 8월 15일마다 무슨 뭐 잠실벌인가 하고 막 그러는데 자, 그 모아이 앨범을 낼 때 그 공연 그때부터 이제 매년 그 공연을 하는데 락 공연을 그 게스트를 누굴 데리고 왔냐면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메릴린 맨슨? 혹시 모르신 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참 특이하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신 분인 걸 깨달아서 맞짱뜨기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랑 똑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맞짱뜨는 거 이미 지금 정해졌... 이상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그냥 퍼포먼스 이런 거 하면은 막 그 뭐야 성경 태우고 십자가 꺾고 막 난리 칩니다 그냥. 앨범 자체 이름들 노래 제목도 전부 다 하나님 신성모독이고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서태지가 자기 매년마다 있는 그 공연에 게스트로 초청을 한 거예요. 게스트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왜냐면 이 어둠의 부흥회를 하는데 얘들이 세계적 강사를 불러오신 거예요. 세계적 강사를.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영적 예배의 행위입니다.
좀 이따 볼 거지만. 그래서 이런 어둠의 공연이 뭐 나라나 이런 데 딱 들여지잖아요. 하늘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이런 뭐 무슨 우드락 그런 페스티벌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고맘때쯤 지나서 쫙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2층 천을 이 영적 세계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열매가 확 뿌려져요. 메릴린 맨슨도요. 이때 2008년도에 공연 끝나고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이제 얼마 죽어나가나 보자. 2008년도부터 자살이 쫙 일어난 거 아시죠? 우리 연예인들. 아, 그것도 좀 이따 볼 거예요, 다. 아, 중부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영적이라는 거를. 하고 얘가 왔는데, 이 세계적 강사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지금 어둠의 부흥에. 얘네가 실수한 게 있어, 근데, 서태지가. 서태지는 전략이, 땅에 호박씨, 호박씨.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서태. 이렇게 하고, 뒤에서 막, 와! 이러는데, 얘가. 호박씨인데, 전략이. 강사를 불러오긴 불러왔는데, 세상에 실수라고 귀뜸 안 해줬어. 자기는 호박씨인데, 이 강사님은 대놓고 막가시거든. 막아파란 말이야. 그 공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보셨는지. Go News TV. I only just got to talk to him for the first time properly. But as far as impressions, I can't do an impression of him. 지금 사실 솔직히 서태지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처음인데요. 그래서 소감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곳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서태지 씨한테 매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락에 있어서 서태지 씨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미국에서도 서태지 씨를 똑같이 초대받은 방식으로 그분을 미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지금 서태지 씨께서 아주 잘생겼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났는데도 만난 지 오래 지났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And it might be because he has also sold his soul to the devil like myself. 우리 예수쟁이들이 동안인 이유는요, 우리 삶을 성나게 기꺼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시겁했겠죠. 자기는 호박씨인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이거 언론에 보신 적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영적 진리들을 어떻게든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 지금 기자회견인데 이런 게 나가도 넘어가요. 에이 설마 넘어가. 비유야 뭐야. 성철 스님이 그 얘기해도 아유 비유야 뭐야 넘어가. 빼고도 얘기해 나도 저 헛소리야 그냥 주워 들은 거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에 팔려있는. 질문 이거예요. 자, 이 공연 끝나고 이 메릴 맨슨이 이랬대요.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보자. 2008년도에 연예인 자살뿐만 아니라 자살이 엄청났었죠. 우리가 좀 이따 언론과 포함해서 보겠지만 사단이 죽음의 영을 왕창 뿌려놓는 이런 것 가운데 기독교 컨퍼런스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기독교 컨퍼런스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컨퍼런스가 딱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일하신 일을 아예 막 팍 터트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 영적인 행위인 거 우리 봤죠? 이런 것들이 2층 천 영적인 세계를 건드는 거예요. 실제 얼마들이 나옵니다. 락 페스티벌 이런 거 보신 다음에 그 주의 뉴스를 한번 잘 보세요. 열매가 끔찍한 것들이 왕창 나오고요. 우드스탁 아시죠? 우드스탁 페스티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미국의 영적 기록을 바뀐 겁니다. 3일 연장으로 애들이 우드스탁에 모여갖고 마약에 방탕에 음란에 연장으로 왕창 달렸어요. 영적 기록이 싹 바뀝니다. 이 영적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걸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이러고 공연이 난리 났었어요. 지금도 이 끔찍한 짓을 계속합니다. 서태지가 대놓고 갈수록 메시지가 심해졌어. 근데요, 우리 아까 범순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솔직히 이거 완전 이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을 이토록 미워하게 하는 가장 큰 역할하는 암흑의 그 뭐야 쓰임 크게 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단한테. 그 우리가 인식 못했지만 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미워하고 어떻게든 이거 하는 게 저변에 계속 뿌려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전부터. 장본인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에?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벼락 한 천만 떨어뜨려야지 저 같으면. 그냥 응? 아니, 이 하나 때문에 다 자기 오해하고 막 영적 실체 때문에 막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 범수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중에. 범수다. 하나님께서. 네가 서태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 범수 형제 놀라갖고, 아니 도대체 저렇게 하면 대적하고, 나도 그렇게 막 하는 사람 무슨 기도를 해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서태지를 보고, 제가 속고 있어서 그런다. 제가 몰라서 그런다. 내가 쟤를 사랑한다.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누구도 쟤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없다. 네가 좀 기도 좀 해다오. 하나님께 나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도요, 존재가 죄인이란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거절하기 원하는 존재,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원수짓하는 존재. 근데 그 내가 하고 있는 짓에 대한 내 자각, 스스로 자각적 지식이 이 서태지만큼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봤는데요. 이거 한국 가수들 중에 활동을 왕창 하다가 앨범을 낼 때마다 공백기를 많이 가지다가 컴백을 해서 앨범 낸 거의 시초는 서태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이걸 거꾸로 돌려갖고 짜맞추는 데 시간이 걸려요. 거꾸로 돌리는 것 자체는 쉬운데 이거를 가사에 대충 맞게 또 이렇게 막 코러스에 스며들게 여러 가지 해갖고 얻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걸 만드는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보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솔직히 거꾸로 돌려도. 에? 그리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꾸로 돌린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몇 개 틀릴 수 있어요. 맞아요. 단어가 문제 아니라 문맥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백워드 논쟁되고 있는 이것들 다 틀어보면요. 가사가 선한 가사가 없어. 다 끔찍한 내용이야. 다. 이거 근데 굳이 거꾸로 안 들려도 이거 뭐야. 거꾸로 돌려들어도 잘 안 들리잖아요. 솔직히. 에? 귀가 익숙히 귀가 이렇게 열리지 않은 이상.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거꾸로 안 돌려들었는데 굳이 뭘 거꾸로 돌려갖고 저걸 부담스럽게 뒤집어 까갖고 이 내용이 뭐 어쩌라고. 그죠? 안 들으면 되잖아요. 장땡이잖아요. 안 들으면. 그 뒤로 돌려봤자 다 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래서 서태지를 들었는데, 왜 이 공백기까지 가져가면서, 굳이 안 들으면 되는 이 내기를, 거꾸로 안 돌리면 안 들리고 장땡이고, 들어도 잘 귀도 안 들리는데, 이걸 왜 굳이 공백기까지 가져가면서 이런 걸 만들까요? 이 사람들이. 왜?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사단한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걸 전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모르고 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에 반응한 존재죠? 아까 우리? 영에 반응한 존재죠? 내가 육적으로 이게 소리가 인식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에 끌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걸 미스터 사가 알죠? 알기 때문에 사주를 합니다. 가수들한테. 너 이 메시지 이렇게 넣으라고. 그럼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올지는 모르고 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시킨 대로 했을 거야. 하고 봤더니 자기가 말한 대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역할이 있구나. 사람이요. 이 메시지가 이 우리의 영에 반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거꾸로 넣는 건데 그래서 영에 무지하게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넣는데 이렇게 해요.
거꾸로 옛날 노래도 그렇고 서태지 노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 시리즈별로 딱 돌아보면은 메시지가 처음에는 나름 물론 다 끔찍한 얘기지만 나름 소프트해요. 근데 이 내용이 점점 심해져. 내용이 점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동성애도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우리가 처음부터 옳다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야금야금 뭔가 들어온 게 있어요. 계속 선천적이라며 불쌍하다. 여기까지 땅 따먹기, 여기 이후에서 또 이건 이거라며 맞아.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왜 메시지가 거꾸로 돼서 소프트한지 아세요?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등지고 향하고 있어요. 이게 죄란 소리예요. 죄를 향하고 있지만 사람이 죄를 왜 비록 죄를 향하고 있지만 왕창 짓지 못한지 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양심이란 걸 전 이걸 마음의 선악과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선악과. 양심이 있죠. 비록 죄인이지만 양심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다니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 지금처럼 더하거나 뭐 이렇게 왕래가 빠르지 못해갖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죄를 향하고 있지만 선악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못 짓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금야금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주변에 술을 막 먹어도 돼, 이것들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선악과를 딱 만들어. 양심 있으니까 선악과를 딱 만들어. 난 술 절대 안 먹을 거야. 절대 안 먹어. 이러고 있다가 옆집 형이 막 협박했고 난 원치 않는데 알코올 섭취가 좀 됐어요, 좀 살짝. 그럼 절대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범했어요, 지금 이걸.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미 버린 몸 어떻게 해서 술까지는 마음껏 먹어야지. 풀이 이미 범했거든 선악과가. 그 대신에 양심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또 선악과를 만들어요. 그 대신에 난 담배는 절대 안 펴. 그 술까지는 프리하게 막 들어댕겨. 그러다가 또 옆집 형이 또 등 질 나쁜 옆집 형이야. 하여튼 등떠미러 갖고 또 담배를 또 물었어. 또 원치 않는데 니코틴 섭취 됐어 지금. 선악과 어겼죠. 담배 절대 안 피냈는데 그럼 여기까지 또 깨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또 프리하게 살아. 뭐 술 담배까지 이미 버린 몸 어떡하겠어. 그 다음에 또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의 선악과를 또 만듭니다. 뭐냐? 혼전순결 지켜야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뚫리고 마약 뭐 계속 뚫리다가 갑자기 이선이 오게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누구 좋으라고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 누굴 위해서? 뭐야? 제껴. 그래서 그때부터 양심을 확 제꼈다. 죄를 향하고서는 이게 양심 때문에 조금씩 브레이크가 있었죠. 근데 이 양심을 만약에 가다가 확 버리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죄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요. 그때 죄, 우리 존재가 죄지만 죄를 향해 전력 질주할 때 나오게 되는 범죄하는 것들 있죠? 이 죄의 열매들,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들은 양심이 맡고 있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뭐에 달려있냐면 죄를 범하는 것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걸 좌우합니다. 죄의 열매들을. 이게 브레이크 끊기면 내가 얼마나 아는 죄에 대해 지식들이 막 열매를 중중 맺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선악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악과가 있었죠, 그죠? 그 세대별로 시대별로 세대가 갖고 있는 선악과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퀸 노래 봤더니 너 대마초 피기로 작정하라가 나와요, 거꾸로. 저 시대 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악과 있죠.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선악과. 뭐냐? 대마초 펴 말어. 이게 딱 선악과였어, 세대에. 이걸 딱 보고 귀신 갖고 야, 메시지도 너 대마초 피해라 그래. 어? 그러면 그게 전해지고 우리는 다 듣는 대로 영에 끌려 살거든요. 말에 끌려 살거든요. 듣고 가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점점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옛날에는 소프트한 게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심해져서 굳이 거꾸로 안 들려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 전략이에요. 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사람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에 오셔서 겉에를 쫙 바꿔 가시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쫙 연세를 바꿔 가시지만 이놈은 이제 겉에서부터 야금야금. 땅 따먹게 하듯이. 자, 노래를 지금 이제 굳이 거꾸로 안 들려도 돼요. 이런 끔찍한 메시지들이. 지금 마음의 선악과 뭔지 아세요? 지금 마음의 선악과? 이 세대 전체가 갖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 아, 좀 이따 이건 얘기하고. 그래서 노래를 거꾸로 굳이 안 돌려도 돼요, 이제. 지금 요즘에 나오는 노래들 있죠. 빌보드 뭐 1, 2 하는 노래들. 빌보드 1, 2 하면 전 세계 1, 2인데. 그래서 힙합 노래들 나왔다 그러면은 가사 내용 뭔지 아세요? 살인해. 물질 찬양해. 집단 성관계매죠. 마약해. 동성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린 거 말고 그냥 가사가.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신나고 따라 부릅니다. 와, 막. 클럽을 한번 볼게요. 클럽을. 정말 놀란 건 이런 끔찍한 노래들이 우리나라 광고 CF에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가사. 영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가요대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연말에 저 깜짝 놀랐어요. 나 누구 가수인지 까먹었는데 외국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부르는데 어떤 여자가 부르는 거 사실 옛날 남자친구한테 그 여자 새로 만난 걔가 나보다 변태짓 잘해주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영어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 노래 그냥 CF 이런데도 그냥 뒤에 깔려요. 잘 나갑니다.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요. 자, 우리가 클럽이라는 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클럽을. 클럽. 이게 왜 영적인 거냐 보고 싶어요. 클럽이 힙합 클럽을 갔다. 전 세계 문화가 틀려도요. 전 세계에 공통된 바벨론 문화는 클럽이에요. 똑같아, 그. 근데 여기서 힙합 클럽을 하면은 애들이 그 끔찍한 내용 저주들 있죠? 빌보드에 떠있는 그걸 막 따라 불러. 신나요. 막 따라 불러. 그리고 옆에 알코올 섭취를 살짝 하면서 막 부르고 있어. 막 그 저주들 막 따라 부르고 공함 치고 난리쳐. 근데 이 저주도 끔찍해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를 정의를 이렇게 해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배드린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돼 있어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냥 진리 위에 있는 믿음으로 서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야. 진리의 믿음으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예배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공간, 때,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꼴보기 싫은 애가 딱 왔어. 진짜 꼴보기 싫은 애가. 용서가 안 돼. 오늘은 진짜 맨날 내가 용서했는데 오늘만큼 못 참겠어. 어? 근데 주책바가지라고 지가 마음 상하게 한 것도 몰라. 남을 저쪽에 와갖고 또 좋다고 또 옆에서 뭐 그 꼴보기 싫은 그걸로 똑같이 까불고 있어. 저기서 예를 들어서 그 짜증 나갖고 우리 머리는 알잖아요. 머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아 전 용서 안 된다 이러고 있어. 근데 예배가 시작됐어. 예배가 갖고 성령님 막 운행하시고 막 찬양 가사 말씀 진리가 막 선포되고 이랬더니 갑자기 그 주책 바가지 그대로 있어. 전혀 안 바뀌고 혼자 또 막 이러고 있는데 괜히 나 혼자만 막 갑자기 은혜가 쏟아져갖고 막 회개하고 막 미워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 이러고 있다가 끝나고 눈물 막 글썽거리면서 걔는 또 전혀 상황도 파악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가갖고 막 어우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분위기 뭔지 아시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요. 진리 위에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 이제 현상적으로만 봤을 때 성령 충만함과 현상적으로 대조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아니 오죽했으면은 엘리가 한나 보고는 막 성령이 끌려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고는 야 저 포도주 취했다 이러고 사도행전에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더니 저 술 먹었다 이러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고 술 취함 받지 말라 이렇게 성령 충만 아 내가 뭐랬어 술 취함 받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조되더라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진리 위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 예배를 드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다시 클럽으로 돌아왔어. 여기에 그 끔찍한 저주들이 난무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저주들 위에 딱 서서 성령이 아니라 지금 알코올 섭취하고 있어 지금. 그럼 여기 영적으로 뭐 하는데요? 여기 영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마귀 예배드린 됩니다. 그러면 요날 밤만 보세요. 요 열매가 어떤 게 맺어질까요? 우리 자제들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끔찍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끔찍한. 보고 싶은 건 이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걸 즐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저주들을 즐기는 세대. 그래서 이거 좀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자면, 자, 2005년도에 가장 잘 나갔던 노래 미국에서 279곡.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 노래는 다시 말해서 그냥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 노래입니다. 그죠? 그 메시지를 봤어요. 거꾸로 돌린 거 말고 그냥 일반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 노래가. 그랬더니 세상에 이 노래 전체 중에 3분의 1이 그냥 우스갯소리 섞어가면서 있죠. 마약, 재밌어, 섹스 재밌어, 이런 거. 이런 내용. 3분의 1이. 내용. 단순히 단어, 뭐 마약, 섹스 이런 거 드라마 빼고 단어 말고 내용이, 메시지가. 전체 3분의 1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체 중에서 또 3분의 1은 뭐냐면 내용이 아예 대놓고 저주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이 막 나. 너 평생 얘 모르겠어. 메시지 따지 지금 그냥 힙합 메시지 따지다 보면 너 평생 방탕해, 음란해, 뭐 마약해, 뭐 이런 동성애, 이 끔찍한 저주들 있죠. 이것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이 표현의 경중 빼놓고 그냥 전체 영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이 끔찍한 저주들이에요. 3분의 2가 전체 노래 중에. 이 수치가 뭐냐면요, 거꾸로 돌린 거 뺀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난 10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원컨 원치 않은 컨 84번 듣는 거예요. 84번. 하루에 이 메시지를. 84번. 하루에. 1년은 몇만 번 듣겠죠? 이게 5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5년 전. 우리 세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애들이 이 도덕적 개념이 안드로메다보다 갑절로 강년으로 가잖아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이 84번이 어떤 수치인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팝콘 기억나시죠? 5분에 한 번씩 들어왔어요. 5분에 한 번씩. 그러면 만약에 이게 2시간짜리 영화면 60번 들었단 소리예요. 60번. 그것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만 60번 들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뭐였죠? 58%였어요. 이게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진 않겠죠? 사람마다. 근데 그게 그냥 60번에 58%라는 그냥 기본 틀을 갖고 보자면 하루에 84번이에요. 60번에 58%인데 하루에 84번이 하루. 거기다가요, 빼고도 뺀 거죠, 그죠? 빼고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치유란 혹시 뭔지 아세요? 소리치유? 소리치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연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소리치유 센터 가요. 그러면 귀에다가 MP 스퀘어 이런 거 있죠? 또또또또 뭐, 아니면 뭐 음악, 뭐 클래식 이런 거 더 듣고 있어. 근데 거기 뒤에 뭐라 하냐면, 사람 대놓고 이게 메시지가 들어있대요. 사람이 소리는 존재하지만 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틀려요. 근데 거기에 그런 메시지가 들을 수 없는 음역대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일부러.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 들으면서 나오고 사람 믿음으로 사는데. 듣고 이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계속 봐오는 것처럼 사람은 영에 반응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이런 걸 넘어서서.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들, 예를 들어서 R&B 노래다. R&B 노래. 그러면 남자 여자 성관계 맺는 소리를 땁니다. 소리를 따서 악기 소리로 가장해서 뭐 축약하거나 어떻게 하고 넣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다 이 성관계 맺는 소리 몰라도 그냥 바로 반응합니다. 심장 뛰기 시작합니다. 악기 모양으로 온갖 저주가 소리들로 조그맣게 탁탁탁탁 왕창 들어있고요. 들리지 않은 음역대 있죠. 여기에 끔찍한 저주들 왕창 들어있고요. 백워드 포함 다 하면은 세상에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대가 갖고 있는 선악과가 동성애거든요.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 노래 중에 내 노래 제목을 까먹었어. 코러스가 에에에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음역대 윗부분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가사가? 물론 얘 노래 이 사람 거꾸로 노래 거꾸로 돌리면 끔찍한 내용 다 들어있고요. 예수가 거짓말쟁이다 뭐다 뭐 루시퍼가 영감 준다 똑바로 준다 온갖 저주 다 들어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꾸로 돌린 거 말고 그냥 음역대, 코러스 에에 하는 음역대 잘 들어보시면 귀 열리신 분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게이, 게이. 너는 게이가 될 거야, 될 거야. You will be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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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너는 게이라서 행복해, 행복해. 너는 게이야, 게이야. 넌 게이가 될 거야. 넌 게이라서 행복해가 들어있습니다. 레이디 가가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얘는 정말 아티스트예요. 사단에게 제대로 들여진. 뮤직비디오도 보면요, 우리가 인식 못해도 이게 다 들어오는 메시지 들어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은 일본 그냥 일반 기본 개념 세팅은 백드에서 전부 다 게이들 일부러 쫙 깔아놔요.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막 현란하게 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분들에 별의별 끔찍한 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살짝 다 스쳐요. 이렇게 거꾸로 돌린 메시지, 일반 메시지, 위에 음역대까지 다 넣어요. 옷까지, 퍼포먼스까지. 이해되세요? 음악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 전 인류 세대가 하나님께 갈수록 멀어지고 하나님 갈수록 적대하고 갈수록 적그리스도 열매 맺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게 이게 실제 일어난 영적 현상입니다. 의도된. 그냥 말썽나 보다 뭉뚱그리가 아니라 물론 말썽나서 그런 거 있지만 의도된 거예요. 영에 반응하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뭐 외국 얘기하니까는 뭐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여가수들 요즘에 노래 나오면 내용이 뭐예요? 노래, 내용. 아 뭐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디지털 이런 거 말고 노래 내용 보면 이거 네가 나 건들면 내가 거시기 너랑 거시기 음란? 뭐 이런 거야. 나 건들래? 뭐 이런 거야. 음란? 음란? 이런 거야. 물론 소프트하죠. 이렇게 적나라하진 않죠. 이 외국처럼.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이 중요해요. 이 내용이 뭔지. 우리 10년 전에 이런 노래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 10년 전에 교회, 하나님의 신부라가는 교회 우리 말고 그냥 세상 반응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여가수가 이런 노래 들고 나왔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런 노래를 하냐, 막.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둘째 치고 하나님의 신부로 가는 우리에게 저런 노래들 어떻게 다가온 줄 아세요? 신인 여가수가 나오면 저런 노래 나오는 게 우리한테도 당연해요. 우리한테도. 얼마나 치고 들어왔는지 보세요. 우리는 정말 음란한 세대에 삽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누구 갖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 세력 우리가 지금 파헤치고 실제로 파헤치고 보고 있는 건데 이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수들. 노래 내용이 뭐예요? 너랑 나랑 거시기 음란이에요. 그죠? 옷차림. 규제 없으면 다 벗었습니다. 못 벗어서 한 달이야. 어떻게든 야하게 보려고. 춤. 안무. 규제만 없으면 어떻게든 성관계 따라하려고, 성관계 흉내내려고, 그 성적 어필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노래 내용은 네가 나 들이대면 내가 거시기 너랑 음란할 거야. 옷차림 완전 혼란 까 있어. 어떻게든 이 부르면서 이 춤추는 게 성행이에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거 창녀입니다. 창녀. 사람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창녀예요. 이건.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영적 창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대한민국 전체! 이 영적 창녀를 닮고 싶어 합니다. 내 아이돌이래, 내 우상이래. 저게 내가 추구하는 거야. 이 세대가 지금 어디에 돈을 들이는지, 어디에 시간 쓰는지 보십시오. 성형에! 교회 2,500개가 사라졌대요. 북한에서. 카운트 되는 것만. 남한의 성형외과가 2,500개입니다. 예수 성형외과도 있어. 이름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 창녀가 애들 탐고 싶어하는 대상이라 하니까.
이것 따라 하는 전부 다. 창녀를 닮고 싶어 하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할 것도 없지. 우리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존재하는 거 딴 게 아니거든. 하나님과 순결을 사랑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애들 어떡할 거냐, 애들. 이 끔찍한 내용들의 노래를 애들 어린애부터 어른들이 다 할 때까지 계속 귀에 꽂고 살아요, 그냥. 그럼 둘째 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말은 뭐세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그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여러분 움직이세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함이 당연한 걸 넘어서서 음란함이 좋은 거, 추구해야 되는 거, 기쁜 거, 내 삶에 다 바치고 내가 그걸 위해서 하는 그 세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소녀시대라는 가수 아시죠? 소녀시대 가수. 그 노래 중에 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 지 노래 아세요? 네. 묻지지 뭐 이런 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본 몇 개만 우리가 샘플로 본 거지 다 그렇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적, 기본적으로. 백워드를 안 쓸지라도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백워드만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라는 노래 한번 거꾸로 돌려볼게요. 가사가 좀 심합니다. 근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사 어떠셨나요? 자, 지금 나오는 노래들 중에 이 가사는 약과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들었을 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기 싫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얼마나 떴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교회 포함해서 열광했었습니다. 이 사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전 백워드를 만들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앞뒤가 맞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길 가는데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떠서 노래들을 보면은 꼭 비율을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60번은 58%잖아요. 우리 봤던 거. 대한민국 전체가 이 노래 때문에 사람 시선 안 보이는 그곳에서 맺었을 그 끔찍한 음란이 얼마나 맺은 거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 우리가 하나님 순결을 사랑하려고 태어나고 존재하는데 이 마귀 새끼들 어떻게든 우리 그거 못 가게 하려고 음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야, 마음이 막. 거기다가 소녀시대 크리스찬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몰랐겠죠? 몰라도 이거 부르면 다 열매 맺어요.
손담비 아시죠?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손담비 노래 거꾸로 들으면 역겨워서 이거랑 레벨이 틀려요, 아예. 이 더러운 단어들, 이것들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들 있죠? 우리 영 가운데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대한민국 열광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사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거기 반응한 거예요, 음란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 두 분 아시죠? 이 사람 죽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수식어가 뭐였죠? 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팝의 황제래. 팝의 황제.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인생 말년 기억나세요? 전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냥 진짜 너무 애처로웠어요. 팝의 황제인데 그 죽음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팝의 황제라는 명성이 있었어요. 재정은요, 재산은요 많았습니다. 이 사람 노래도 거꾸로 돌리면 끔찍한 내용 많습니다. 옛날 것도 포함해서 마귀가 주는 썩없어 이것도 돈 있고 명예 있으면 뭐 할 거야? 인생 이꼴라는데 세상을 다 얻을지라도 내 생명 내가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대체?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 약속하고 사람들 다 그것조차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영혼은 팔아넘겼으니까 끝나는 거야. 비참한 걸로 끝나는 거야. 브리트니 스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뭐 옛날에 데뷔할 때 미성년자로 데뷔하고 그랬어요. 그 노래들 거꾸로 돌리면요, 나 미성년자지만 네가 나 범해 이런 내용이에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몇 년 전에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삭발을 해갖고 머리에 666 쓴 다음에 나 적그리스도야 말했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저거 미쳤어 라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요,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영에 대해서 그냥 솔직히 가식없이 까본 겁니다.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둘을 예를 지금 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 영감의 주체가 돼서 이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 통로고 매개체가 돼서 나오는 컨텐츠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영혼들을 다 주께로 멀어지게 하고 더럽히고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개인 삶을 일단 먼저 보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시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도적놈이 오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근데 이 도적놈과 교제가 있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삶을 통해 나오는 열매들, 이 컨텐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 있고 개인 삶으로는 엉망진창 영혼 도적질 당하고 끝장나는 겁니다. 저도 삶을 보십시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심플한 원리, 영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만 열려있었고 귀신이 도적놈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이 사람들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동역자일 거예요. 우리 이들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음악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음악을 보면 모든 미디어 컨텐츠가 다 메시지죠? 영감으로 만들어지니까 다 영감을 만들어져요. 메시지예요. 우리 이 음악을 통해 봤던 거 뭐냐면 백워드면 백워드가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백워드 전략이건 뭐 음역대건 뭐든 상관없이 다 영에 반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좀 분명히 봤어요. 이것과 상관없이도 그냥 영감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목적을 뚜렷이 가진 걸 우리가 봤죠. 처음에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려 접근합니다.
어떻게든 예수 오해하고 미워하고 무지하고 못 나가게 영에 반항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국에 보면 어떤 10대 총기 사고가 났어. 10대가 총을 쏴서 친구를 쏜 거야. 내가 법정 세워갖고 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음악이 시켰는데? 음악이 방아서 당길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정신병자, 저 이상해. 옛날에 히피 왕이 있었어요. 70년대가 80년대인가. 히피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헐리우드 여배우를 살인하고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법정에서 섰어요. 너 뭐야? 그랬더니,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노래가 시켰대요. 어떤 노래? 아까 우리 봤던 비틀즈 노래 있죠? Revolution No. 9. 그 노래가 시켰대요. 그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시체랑 성관계 맺는 내용이에요. 끔찍. 비틀즈 노래 거꾸로 돌리면, 아, 역스러워서 못 듣습니다. 비틀즈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노래들. 이런 식으로 영의 반응.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영에 그냥 열려있는 것 뿐이에요. 반대쪽으로.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은 그냥 영에 대한 거 무지하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 미쳤다 싶어 넘어갔지만. 모든 미디어 컨텐츠가 다 영의 결과물이고 한마디로 다 메시지인데 음악을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음악은 정말 직설적이라고 봤던 것처럼 직설적인 메시지예요. 들어가. 영화도 미디어 컨텐츠니까 생각해보세요. 메시지죠. 영감으로 만들어지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 2시간 동안 봐요. 아니면 책을 봤다. 책도 영감으로 만든 메시지죠. 책을 봐요. 2시간 동안 봐요. 그럼 이걸 보고 할 때 읽을 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나름 잣대가 조금 있어서 이게 물론 영적인 거고 하지만 100% 다 들어와서 100% 열매 맺지 못해요. 나름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음악은 어떻게 접하죠? 삶 가운데 음악은? 음악은 그냥 삶에 깔아놓습니다. 그냥 깔아놔요. 테레비 틀어도 음악 나오고 차 타도 음악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도 음악 나오고 밥 먹으러 가도 음악 나오고 이 백화점 가도 음악 나오고 음악은 계속 나와요. 이게 그냥 깔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애들도 애들 눈 뜨고 잘 때까지 귀에 꽂고 살아요. 그 끔찍한 이 메시지도 귀에 그냥 꽂고 살아요. 여지껏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썼던 그 전략 중에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썼던 것 중 하나 음악입니다. 음악.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영화 나머지 부분도 쭉 보고 계속해서